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한 사람의 작가로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한국말을 하고 또 한글로 글을 쓰는 맞다면 아주 오랫동안 올해까지 벌써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해외 동포 작가로서 그동안 제가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배우고 공부해왔던 역사 지식을 가지고 제가 해외 생활 20년 이전에 이미 30년을 살아왔던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인민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두어 번 또는 세 번까지 방송에 나눠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중국 인민의 진정한 벗인가? 또는 어느 나라가, 또는 어느 나라 민족이 진정한 중국 인민의 벗이고 중화 민족의 벗인가? 제목을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달았냐면 제가 그동안 출근 미국에서 쭉 20년 동안 생활해오면서 평소에 항상 중국과 한국, 이 두 나라의 정치와 역사, 그리고 인민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인민을 하지 않고 국민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나라의 정치와 역사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말 단 하루라도 공부를 게을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부 과정에서 저희 그 세계에 대한 정치적인 또는 역사적인 그 의의와 가치를 완전 그 180도로 뒤바꿔 놓는 그런 몇 차례의 계기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한 4년쯤 되었을 때 그 신문사에 취직하여 이제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 번은 그 이제 공과대학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메사추세츠 대학에 이제 취재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대학을 중국에서는 보통 그 중국말로 마성리공시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마성이라는 것이 메사추세츠라는 그런 뜻인데 특히 그 공학 방면에서는 이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번째가라면 오히려 서류를 지경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학 캠퍼스에서 구경하면서 이제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아주 굉장하게 아주 희한한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대학이 이제 미국 대학인데 물론 그 공학 방면에서는 뭐 세계 내노라하는 유학생들이 모두 몰려들고 있는 그런 대학이긴 하지만 이 대학에는 참으로 놀라울 지경으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아주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 캠퍼스에서 오가는 그 아시안 그 얼굴을 한 학생들을 붙잡고 말을 건네보십시오. 열의 일곱은 모두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유학생들과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유학생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사추세츠 공대가 절대 남의 나라 대학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그럼 어느 나라 대학 같으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유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대학이 전혀 남의 나라 대학이 아니고 자기들 그 중국의 대학 같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대학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50여 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 대학이 1865년에 이제 설립되었는데 이 대학이 설립되어서 가장 일찍 처음 받아들였던 해외 유학생이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이 바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1865년 이 대학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중국에서는 그 이제 한창 청나라 시절이잖아요. 아마도 그 청나라 동치 황제가 집정하던 때일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이 동치 황제를 퉁즈옌젠, 그 퉁조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로는 뭐 황제가 집정한다고 하지만 이 동치 황제 때부터 청나라의 권력은 모조리 그 자이테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자이테오는 그 이 동치 황제의 생모잖아요. 이 동치 황제가 집정하던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보통 이때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만렵으로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치 황제의 다음이 황제인 그 유명한 광서 황제 이때는 이제 청나라 말기 즉 만청정부라고 부릅니다. 그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오라지 않으면 이제 곧 망하게 되어 있었던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당시
왕서 황제를 중심으로 아주 많은 그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개혁운동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당시 그 유명한 그 청나라 말기의 그 군사가, 외교가, 또는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었던 증국번, 좌종당, 이홍장, 그 정부어판, 좌종당, 또 이홍장, 그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주도했던 양무운동은 아주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청나라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군함도 만들고 또 이제 신식총으로 이제 군대를 이제 무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중국에도 이제 철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뭐 기차도 달리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그 과거에는 그 우체국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그 중국말로는 그 뾰쥐, 야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물건을 날라주는 그 한국말로는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한국에서는 이제 우체부를 지배원이라고 불렀다던데, 그 지배원이라는 이름도 아마 개화기 때 생겨난 이름일 거예요. 개화기 쓰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신라, 백제, 그때도 이렇게 이제 물건을 날라주는 그런 업종이 있었을 텐데,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국에서는 바로 청나라 말기였던 동치, 광서 이 두 조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철도, 기차뿐만 아니라 우체국이라는 것도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청나라에서는 또 우표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구 문명을 가장 먼저 배우기 시작한 유학생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는 가장 일찍 미국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그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왔던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1872년,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사는 그 청나라 동치 황제 때죠.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이 1865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인 1872년에 바로 이 대학에서는 이 대학의 역사상 첫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사추세츠 대학을 비롯하여 미국 동부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들인 그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이런 명문 대학들에서도 모두 그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재 그 사료에 기재되어 있는 통계로 보면 1900년도 초엽에 접어들면서 그 만청 정부 기간에 대개 120명 되는 청나라의 그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주요하게 이제 무슨 분야의 지식들을 배웠냐면 전보, 철도, 그리고 통신, 조선, 그 배를 만드는 이런 분야의 전문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첫 철도를 설계한 그 중국 근대 사상의 아주 저명한 공정 기술 전문가인 첨천우, 짠탱유라고 부르는 그분도 바로 가장 일찍 미국에 유학했던 그 유학생들 속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에 아주 이제 밝은 미국의 학자들은 청나라 말기에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기들 미국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지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중국 인민의 진정한 벗으로 미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렇게 이제 반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미국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서로 반복하면서 원수가 되어가지고 싸웠느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대답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자기들은 중국 인민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인즉 자기들이 싸운 상대는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에게 속아서 뭣도 모른 채로 계속 미국이라는,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이 나라를 무작정 덕으로 증오시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1972년에 그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태동과 닉슨이 이제 주고받았던 비밀 대화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1972년 이때의 중국은 어젯날 그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듯이 연련을 주고받았던 그 소련 공산당과는 이제 오히려 반목하고 지내면서 서로 개닥보듯 하던 때였거든요. 모태동은 직접 닉슨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모태동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기록에 보면 우리는 러시아에, 그러니까 소련에 무수한 영토를 침략당했다. 미국이 우리 중국으로 도와서 러시아의 침략을 제지시켜주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장차 미국도 러시아에게 침략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게 모태동이 한 원말이에요.
그런 이제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반문하느냐면, 당신들은 이제 매일같이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물러가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진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보태동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그 닉슨의 그 보좌관 키신저의 회고록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키신저의 회고에 의하면 닉슨 대통령의 뜻인 즉 당신들 중국은 앞에서는 매일같이 미제국주의를 침략자라고 외치되면서도 뒤에서는 러시아에게 이제 숱한 땅을 빼앗기고 지금 와서는 도리 우리한테 러시아의 침략을 제시시켜달라고 사정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국방대학의 뒤 골드라고 부르는 한 교수가 이제 편찬한 지연정치, 중국어로는 띠웬정지라고 부르는 이런 저작에 보면 그 모태동과 중국 공산당은 스탈린의 관계에 넘어가 자기 나라의 북부와 서부의 경계는 러시아에게 다 맡겨버린 채로 오로지 남부 확장에만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남부,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한때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은 이제 1950년에 발생했던 6.25 한반도 전쟁에까지 이제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중국 공산당은 20년이 넘게 미국과는 서로 철천지 원수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소련 공산당이 바라는 대로 러시아와의 국경은 뒤로 하고 줄창 남부에로의 확장만을 줄기차게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도진화 공산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제 6.25 한반도 전쟁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지원군을 파견하기에 이르렀고 이 전쟁에서도 이제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을 무더기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고배를 맛보아야 했죠. 이렇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터트려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를 규탄하여가면서 남부 유럽 국가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수출하기에 바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소련 공산당은 배후에서 중국의 신강과 흑룡강의 그 기름진 옥야천리를 뭉텅뭉텅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중국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과 반목하기 시작한 뒤에라야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을 중국 인민들에게 일부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1969년에 발생했던 바로 진보도 사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진보도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5년 전인 1964년 11월에 주은대 총리가 이제 그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 행사장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제 모스크바에 갔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한 바 있느냐면 중국과 소련 변경에서는 매년 수천 차례의 변경 분쟁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수십 차례도 아니고 수백 수천 차례의 변경 분쟁 사건 이런 사건들은 모두 러시아 쪽에서 중국 쪽으로 침략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사단들이었습니다. 무력상에서 이제 러시아보다 훨씬 약했던 중국이 러시아 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제 사단을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련 공산당은 이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년 뒤인 1966년 5월 20일에는 당시의 외교부장이었던 진이가 또 이제 무슨 발표를 하느냐면 1960년부터 1965년 사이 소련 측이 이제 중국의 북부 변경을 침략해 들여왔던 사건이 5천 차례도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표만 하였을 뿐 중국 정부는 아무런 그 어떤 특단의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진보도 사건도 그번 전투에서 우리 중국 쪽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지만 이 섬을 이미 소련 측에 뺏겨버린 사실은 중국인민들에게 줄곧 숨겨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매일같이 미국을 가리켜서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라고 이제 전 중국 인민들에게 반미교육만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미국이 중국의 영토를 이제 어느 한 조각이라도 침략했거나 또는 현재 침략하여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덩어리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8년 10월에는 그 중국 공산당도 딱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제 소련 공산당이 중국의 영토를 침략하여서 이제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 된다고 이제 그런 사실을 공개하고 말았는데 당시 그 외교부장 진이가 처음 공개했던 1969년의 발표에는 소련 공산당이 이제 침략하여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영토가 185제곱마일이었고 1972년부터 77년 사이에는 또 신강 1위 지구의 1080제곱마일의 땅을 이제 소련이 침략해서 차지했으나 지금까지도 이 땅을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흑룡강의 진보도 사건 같은 아주 작은 섬 하나를 놓고 발생하였던
영토 분쟁 사건보다는 큰 넓은 신강에서 이제 중국이 빼앗긴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자치구인 신강의 20여 개 지구에 1만 1,600제곱마일이나 되는 땅을 소련 공산당에게 빼앗겼는데, 뭐 태동과 중국 공산당은 문화혁명을 벌이면서 자기 인민들만 못살게 굴고, 정작 이 1만 1,600제곱마일이라는 이 면적은 현재 대만의 30배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늘은 땅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늘은 땅을 이제 소련에게 빼앗겼으면서도 킥소리 한 마리도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자기 인민들에게는 모조리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민들 속에는 아직도 모태똥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때 정말 진정으로 중국의 인민들과 중화민족에 있어서 첫째 가는 역적, 첫째 가는 반화분자로서 우리는 모태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1982년 1월 8일에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 리선영, 리셴넨 이 사람이죠. 뭐라고 이제 발표했냐면, 중국과 러시아 변경 지역에서의 쟁의가 있는 땅은 80만 내지 90만 제곱마일에 달하며 이런 땅 전부를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90만 제곱마일이라는 땅의 면적은 상당히 그 30개의 대만과 맞먹는 이런 어마어마한 면적이 아닙니까? 물론 이 많은 면적의 땅을 모조리 그 중국 공산당이 집정하는 기간에 이제 소련에게 침략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뒤에 소련 공산당에게 빼앗긴 땅은 대개 344만 평방킬로미터로서 그 대개 150년 전인 짜리 러시아 시로부터 빼앗겨온 땅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땅을 중국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1972년에 모태똥은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만난 뒤에 그때로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소련 공산당을 경계했겠습니까? 말년에 모태똥이 중국 공산당 전 당에 남긴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수휴왕워즈신부스,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소련 수정주의 마음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한 뒤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그 모태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국은 반공은 하지만, 즉 공산당은 반대하지만 반화는 하지 않는다. 즉 중화민족을 반대하지 않는다. 또는 중화민족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는 싸웠지만 결코 중화민족과는 싸운 일이 없으며 중국인민을 적대시한 적은 더욱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미국이 언제 한 번이라도 중국의 땅을 한치라도 어디에서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에 와서 쌀 한 포대라도 훔쳐가지고 간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 미국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고집합니다. 아니 어째서 미국이 중국을 침략한 사실이 없다고 하느냐? 침략만 했을 뿐 아니라 중국인민들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제로 1900년에 발생했던 8개국 연합군, 중국어로는 그 파워랜진이라고 부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8개국 연합군 속에 러시아 군대는 물론 미국 군대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군대도 들어있었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이 북경으로 들어온 것은 침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발생한 의화단 운동이, 중국말로는 이제 이화단이라고 부르죠. 당시 이 의화단 운동이 청나라 정부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당시 북경 천진 등지에 주재하고 있었던 이 8개국의 공사관들이 침공당하고 그 공사, 선교사 이런 외국인들이 아주 무참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이제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했어도 교과서에서는 이 한 단락의 역사를 배울 때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 아주 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중국 정부와 관방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 의화단 운동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지칭은 과거와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허 쥬페이 또는 이허 즈루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베이징의 아주 유명한 원명원이 불태워진 사건도 바로 그때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적지 않은 중국의 백성들이 이제 그때 당시 그 중국의 백성들이 그 이허 쥬페이, 즉 의화단의 이 비석으로 이제 오해를 받고 그때 당시 그 북경에 들어왔던 그 연합군에게 억울하게 이제 사살당한 일도 부지기수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관방의 그 자료들을 보면
그때에도 가장 군기가 엄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군대는 바로 미국 군대와 또 다른 어느 한 나라의 군대였냐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잔인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군대였습니다. 즉 미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가장 그 군율이 엄했고 함부로 불을 지르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8개국 연합군이 이제 북경에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갈 때 가장 잔혹하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또 부녀자들을 보면 달려들어서 칸칸하고 했던 부대는 미국 군대나 일본 군대가 아니라 러시아 군대와 독일 군대였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서도 최근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8개국 연합군 이 바고렌진 이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01년 그 해가 이제 경자년인데 중국에서는 그 경자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 8개국 연합군에 4억 5천만 냥이라는 이런 돈을 배상하게 됩니다. 이 많은 돈을 이 바고렌진 이 8개 국이 나눠 가졌는데 단돈 1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청나라 정부에 고스란히 이렇게 되돌려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있겠습니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8개 나라 가운데 이제 미국도 이제 자기 몫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미국의 국회가 자기 몫으로 받아온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돈은 정당하지 못한 돈이다. 때문에 이 돈을 청나라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국회가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 이 미국의 국회, 즉 미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멋있는 국민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도 국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 돈을 청나라에 되돌려주라 하였고 또 나아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도 이제 설복하여 돈을 되돌려주라고 이제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권고를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도 돌려주마 해갖고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제 오죽했으면 당시 그 청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 대정치가였던 이홍장이 생전에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일본과 러시아를 믿지 말라. 세상에서 중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다. 이것이 이홍장이 한 말입니다. 그때 바로 이 이홍장에 의해서 당시 미국이 청나라에 되돌려주려고 했던 돈으로 미국이 중국의 관비 유학생 120명을 받아들였고 이 120명의 유학생들이 그 오늘의 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을 비롯하여 하버드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 그리고 또 예일 대학 같은 그 세계적인 아주 유명 대학들에서 이제 가장 현대적인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 되돌아가서는 그 중국의 산업 건설에 아주 크게 이바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국민당 그 장개석 시절까지도 널리 화사되었던 사실이고 또 중국의 인민들은 당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1949년 이후 미국을 이제 미제국주의 침략자라고 매도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다 보니 중국의 인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인터넷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 중국에서도 이제 젊은이들은 아마 이와 같은 사실을 거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중국 공산당에 의해 일명 미제국주의 침략자로 불렸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중국의 인민들에게 남긴 아름다움이라면 결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잊을 수